안녕하세요. 자, 며칠 전에 트럼펫의 첫 소리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트럼펫을 하면서 이제 오늘은 좀 어려운 공부를 할 거예요. 자, 옆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튜너기입니다. 이 튜너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운드 코르셋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설치 방법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 트럼펫 음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한 음악 오디션에서 뭐 가수나 연주나 이때 가장 점수를 따지는 것이 우리 심사위원들 말, 정확한 음정 박자,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. 즉, 음정이 맞지 않으면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가 될 수 없다. 이것입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도 이 튜너기의 바늘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즉, 내 목소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게으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. 콘서트라는 것은 오리지널 피아노 음을 말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B플랫은 트럼펫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. 즉 내가 트럼펫이 소를 부르면은 자 소리 나오고 콘서트에 파가 나와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소리 이 노란선 안에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가장 정확한 음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바늘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정확한 음정이에요. 자, 소를 부는데 자,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. 도대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노란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음정이 높아지는 겁니다. 즉 이 음정은 뭐냐 그러면 이 진동수 국제표준음은 A, 라가 우리는 C죠. C가 이 입술이 떠는 것이 1초에 440번을 떠르면은 C가 되는 겁니다. 오리지널은 A, 라가 되는 거고. 그래서 C를 보면은 이 노란선 안에 있으면은 이 다른 듣는 사람들이 음정이 틀렸네 안 틀렸네 모르는 겁니다. 잘 예민한 사람은 알겠지만. 그래서 이 노란선 안에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C인데 올라가고 있죠. 자, 바늘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. 즉, 이 바늘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난리 나는 이유는 뭘까요? 이것은 호흡이 불규칙한 거예요. 그래서 이 튜너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 음의 안정도 가져오고 내 악기의 음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제가 튜닝 슬라이드를 빼볼게요. 튜닝 슬라이드 요거죠. 요거 이거는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뺐다 꼈다 하는 겁니다. 이게 자 이걸 다 껴볼게요. 우리 지금 보통 트럼펫 부시는 분들이 튜닝 슬라이드를 다 끼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저 음정이 소를 불어볼게요.
하늘은 한 자리에 있어요. 요거는 좋은데 높죠. 내가 계속 불었는데도 바늘이 자꾸 뭐 한 40Hz까지 올라가 있다. 그러면은 얘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이만큼 빼볼게요. 많이 뺐어. 솔인데 지금 솔 플랫이 잡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반주기 연주를 할 때 전혀 이 오리지널 사운드하고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딱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장 편하게 불었을 때 음이 가운데 가야 된다. 자, 지금 제가 다섯 번 불었는데 조금 낮죠. 가운데 못 갔죠. 그럼 얘를 조금만 아주 조금 해면은 했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또 올라가 있어요. 10Hz 정도. 그럼 조금 더 아주 조금 다시 껴야 되겠죠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숨을 쉬고 다시 불어도 일자로 가야 됩니다. 근데 자 이제 지금부터 호흡이 빠지면은 호흡이 약해요. 출발은 됐는데 우리 전번에 첫 소리 내기 위해서 출발은 가는데 호흡이 불안정한 거예요. 그러면 호흡이 떨어지면은 입술 떠는 게 횟수가 적어지겠죠. 그래서 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. 대신 거꾸로 쫓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호흡을 계속 밀고 가면은 저 바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그런데 이렇게 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하는 비브라토도 자, 립 비브라토 이렇게 파장이 같은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손 비브라토 많이 움직이면은 안 좋은 겁니다. 우리 회원님들께서 트럼펫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이제 어느 정도 1, 2년이 지나면은 바로 이 음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. 춘혁이 앱이 엄청 많습니다. 이 사운드 코르셋은 그냥 가운데 딱 들어가고 일자 내가 움직이면 이 그래프가 막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내 호흡이 직진성을 가지고 일자로 화살 총알처럼 나가는 연습. 그것은 여기서 안부셔에서 이 고무수에서 이 바람을 그대로 이야 가는 겁니다. 가다가 떨어지면은 내가 다시 잡는 연습. 또 막 올라가. 그러면 내리는 연습. 자,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왔을 때 여기서 내 안부셔, 압력, 호흡, 바람 이것이 솔에서는 요거다 요거. 요것을 음을 하나하나 찾아서 연주를 할 때. 근데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져요.
시다. 그러면 시도 두 번째 불 때는 딱 설 수 있도록. 그래서 우리가 트럼펫 이 연주를 보면은 레나 도샵이나 어떻게 했죠? 이 슬라이드를 3번 슬라이드를 이렇게 빼주죠. 왜 뺄까요? 이거 그냥 레를 불어볼게요. 자, 40Hz, 30Hz 이상 높습니다. 이것을 빼면은 요거를 빼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요 정도를 빼게 되는 겁니다. 도샵도 얘도 막 레가 보이죠. 그래서 이만큼 빼야지 되는 겁니다. 그냥 불었을 때는 반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회원님들이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딱 설치하시고 음을 일자 직진성을 가지고 하는 연습, 그리고 소리 출발은 며칠 전에 했던 땅 망치로 두들기듯이 땅 하고 똑같이 간다.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호흡밖에 없습니다. 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호흡이 부족하거나 많으면은 저 바늘이 요동을 친다 이겁니다. 튜너기에 의한 연습을 한번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좋아집니다. 확신합니다. 며칠 전에 한 첫 소리 망치로 때리듯이 내는 연습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음정이 맞아야 합니다.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으면 좋겠지만은 가운데 정도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연습, 그러면서 내 호흡과 바람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운드 코르셋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볼게요. 자, 여기 플레이스토어 세모 표시 있죠. 요거 누르시고 여기 구글 앱 게임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운드 코르셋을 치시면 사운드 코르셋 튜너가 나옵니다.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이렇게 파랗게 된 거, 저는 지금 설치가 되었으니까 열기가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설치 중이 뜰 것이고 나중에 열기가 나올 것입니다. 그때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자 93 화살표가 있죠.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. 화살표를 누르니까 지금 1분의 93번 템포가 나오는 거고 스톱하고 93자를 눌러볼게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메트로놈입니다. 즉 내가 1분에 여기 93인데 자 이렇게 올리면은 139, 165 또 따따따 내리면은 하나.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는 곡의 템포 반주기마다 다 템포가 있습니다. 거기다 맞춰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튜너를 누르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트럼펫이니까 여기 위에 설정을 누르시면은 여기 조음김이 나와요. 조음김에서 우리가 만약에 색소폰이다 그러면 엘토 색소폰은 E플랫인데 우리는 B플랫, 트럼펫은 B플랫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DEF치는 영어, 요거를 도레미파솔라시 되면 한글, 그래서 우리가 한글 내는 게 편하죠.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. 저는 지금 442, 근데 그거는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440으로 되어 있는 헤르츠를 가지고 이 지금처럼 노란 색깔이 나오게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
처음엔 짜증이 엄청 날 겁니다. 하지만은 우리 회원님들 소리는 날로날로 안정되어진다고 저는 보장합니다. 이 추노기를 이용한 연습 음정 잡기에 그리고 메트로놈 음정 박자 딱 있지 않습니까? 이 공부를 맨날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옆에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은 더욱더 고급지게 향상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.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날로날로 이 트럼펫이 즐거워지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